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6월 24일입니다. 오늘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염룡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예. 오늘 2023년도 6월 24일자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려주세요. 소형 화물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소형 넘버는 1.5톤부터 0.5톤까지. 네. 이걸 소형 화물이라 그러는데 2,753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중형, 개인 중형은 1.5톤부터 16톤까지. 예, 이건 2,70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형, 일반 대형은 16톤에서 25톤까지 이런 3,20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덤프, 덤프는 4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예. 네. 대표님. 예, 예. 네. 1톤 화물차 시장에 뭐 새로운 소식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 좀 전해 주십시오. 전에는 사시는 분이 꾸준히 늘었는데, 네네. 저번 주부터는 사시는 분들이 수요가 줄었어요. 네. 그리고 파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네. 예, 어제만 해도 저희가 6대를 구입을 했거든요. 네네. 포터 차량을. 사시는 분보다 파시는 분은 요즘 더 역전이 돼갖고 더 많이 들어왔다고. 네. 그리고 개인 중형 같은 경우는 거의 거래가 없어요. 네네. 일주일에 한 건 정도 할까 말까 해요. 예예. 예, 그 정도로 거래가 없어요 요즘. 예. 특이하게 개인 소형이 2,750인데 예예. 개인 중형은 2,700이면 오히려 50만 원 싸잖아요 개인 중형이. 예예.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그 국토부 장관 원희룡 씨가 네. 발표한 게 잘못돼서 그런 거죠. 네네. 뭐 확 끈하게 뭘 내놓을 줄 알았는데 용두삼이로 지금 끝나버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10월 달까지 지켜봐야 되니까. 그리고 물동량도 원활하지 않고 새 차를 구입해서 달기에도 금액이 너무 크니까 서로 이제 관망세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정부에서 그 신고받은 건 좀 처리가 된 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죠. 네. 예. 실태 조사만 한다고 나오고 그 뒤로는 사후 조치는 어떻게 했다는 그 조치 네. 내용이 없어요. 네. 예. 그러면 번호판 장사만 하던 운수회사들은 요즘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은 물동량을 40%까지 맞추라고 그랬나봐요. 네, 네, 네. 못 맞추면은 10월 달 정도부터 제가 행정조치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확실한 정보는 아니에요. 네, 네. 저희 지인이 물류회사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그 업자들끼리 회의를 한다 그래요. 네. 했는데 10월 달이 마지막 마지노선 통보를 받았다는 것 같아요. 네, 네. 물동량을 맞추든지 네. 못 맞출 것 같으면 번호판 이제 수량을 조절하겠죠. 네, 예. 네, 네. 그러면 대표님 화물차 있잖아요. 하시는 예, 분들이 예. 번호판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는 이것도 대출이 가능해요? 대출은 전에는 새마을금고에서 해줬거든요. 네, 네. 새마을금고에서 해줬는데 대출받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네. 면허권익이니까. 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에서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도 인정해서 나오는데 면허권은 화물차는 그렇게 많이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새마을금고 지방에 가끔 한두 군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차량요? 차량은 어떻게 할부를 진행해야 돼요? 차량은 기존에 중고차 캐피탈이 있거든요. 네네. 캐피탈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용카드. 네. 신용카드로 구매도 가능하세요. 네. 예. 중고차 캐피탈로 하게 되면 이자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신용등급 따라 틀리는데 네. 11%, 13%, 23%까지도 나가요. 네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 네. 그러면 대표님 앞으로 번호판 시장에 또 장기적인 전망 한번 해주시죠. 뭐 소형은 전주에 비하면은 사시는 분들보다 파시는 분이 더 많이 늘어났고 소형도 소폭의 하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인 중형, 개인 중형은 지금 2,700만 원에 거래되는데 거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가격은 좀 더 하락할 것 같아요. 네. 살려고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가격은 하락되죠. 네. 지금 가격이 그렇게 확 떨어지지 않는 이유들은 업자들이 매입을 해서 갖고 있으니까 손해보고는 안 팔려고 하니까 그냥 그 가격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개인 중형 번호판을 산 매매 상사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냥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금액대에 물고 그냥 안 팔아도 좋다는 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예, 예. 근데 특이하게 왜 개인 소형 번호판 값이 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세요? 예, 예. 지금 사시려고 하시는 분보다 파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시는 분들이 좀 있고 파시는 분들이 좀 적어야 가격대가 올라가고 형성이 되는데 파시는 분들은 좀 꾸준히 오는데 사시는 분은 이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신차가 원활히 공급이 안 되는 건 영향도 크지만은 생계수단의 돈벌이도 좀 약해졌다는 얘기죠. 네네. 전에 많이 뭐500 벌던 사람이 400, 300, 200 이렇게 떨어지니까
에이, 이제 그만 접자. 그리고 이건 젊은 층들이 거의 안 오고 거의 중년층 이상들이 하잖아요. 네. 이제 나이도 드시고 그러니까는 빨리 이제 접어버리는 거지. 네. 벌이가 그만큼 원활하지 않으니까 빨리 접고 종료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예. 일반 대형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반 대형도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업자들이 쉽게 말해도 뭐 3천만 원에 사놨는데 그 밑으로 막 더 내려서 팔기는 그렇지 않아요. 손해가 나니까. 그러니까 묶고 갖고 있는 거예요. 오르겠지 하고. 예. 대부분 업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호판이 그렇게 뭐 급락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전망이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업자들이 쉽게 말해서 3천만 원에 샀는데 2,900에 팔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예요. 전망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오르겠지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전반적으로 화물차 시장이 좀 어둡다는 거죠. 그렇죠. 많이 침체됐죠. 네. 예. 그러면 개인 소형하고 개인 중형 거래량은 좀 어떤가요? 개인 소형은 전주만 해도 거의 평균 한 10대 정도 났거든요. 네. 주에. 저번 주 말부터는 주에 5대, 4대. 그리고 개인 중형은 한 대도 못했어요. 네. 개인 중형은 거의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도 이번에 또 화물차에 진입하시는 분은 거래 한 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뭐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하나 소개 하나 해주십시오. 젊은 층인데 30대 후반 정도 됐는데 이분은 인터넷에서 가격을 1,500만 원을 보고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2,750에 파는 물건을 1,500만 원에 올렸으니까 얼마나 싸요. 네. 그리고 허위하는 애들이 인터넷에 이제 올려가지고 삐끼멸로 끌어들인 거예요.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에 속으셔가지고 결국은 계약서를 썼는데 관인 계약서를 쓴 게 아니고 당사자 계약서를 써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 돈만 받아갖고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분은 진짜 차를 사서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일자리는 확보가 됐나 봐요. 네. 그래서 다시 저희한테 와서 계약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조심스러운 게 한 번 이제 사기를 당해서 돈을 뜯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돈을 다 못 드리고 계약금 1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받고 끝난 다음에 다 드리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저희도 그분 심정을 이해해갖고 그럼 그렇게 하세요. 네. 100만 원만 주시고 나중에 이전이 다 끝났는데 확인하시고 원부 출력해서 이상 없으면 그때 잔금 주세요. 그렇게 해서 진행 중이에요. 예. 아, 인터넷에도 화물차 번호판을 파는 걸 갖다가 광고하는 게 있어요? 허위죠. 쉽게 말해서 영업용 번호판이 좀 비싸니까 그 틈새를 노려가서 허위 매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자기 물건도 없으면서 그걸 허위로 올리는 거야. 2,700만 원짜리, 2,750만 원짜리 이런 거를 1,500만 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올리는 거야. 거기에 이제 손님들이 혹하니 가서 그걸 사러 왔다고 하면 계약서 다 써요. 계약서 쓰고 진행하는데 그 계약서만 쓰고 잠수를 타는 거지. 그러면 그분들은 밖에서 계약서를 쓰겠죠, 그죠?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허위하는 친구들 특이사항이 절대 사무실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 사무실에서 쓰면은 그게 다 노출되잖아요. 네네. 노출되니까 명함도 허위 명함 쓰고 전화번호도 거의 대포폰 써요. 네네. 그리고 팔고 잠수 타버리는 거지. 네네. 예. 참 화물차 시장에는 사기는 진짜 극성을 부리네요. 그죠? 그렇죠. 허위 매물도 많고 쌍둥이 번호판도 많고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게예요.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예,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6월 24일자 화물차 번호판 시세도 알아보고요. 요즘 인터넷에 화물차 번호판을 갖다 판다고 그렇게 광고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나 봅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화물차 시장에 이렇게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항상 이 사기를 주의하십시오. 자, 호화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